안녕하세요, 이수드의 희수입니다. 오늘은요, 새로운 컨텐츠인데 분석 뷰티 꿀팁 영상이에요. 제가 이수드한테 뷰티 꿀팁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은데 직접 얼굴을 보고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나노 단위로 쪼개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먼저 첫 번째 나노 꿀팁 영상의 주제는요, 속눈썹 붙이는 방법인데요. 유튜브에 속눈썹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주는데 눈매별로 몇 미리짜리를 붙여야 자연스러운지, 어떤 디자인으로 붙여야 자기 눈매에 어울리는지 알려주는 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영상을 보고 따라해봤는데 왜 나는 속눈썹을 붙이니까 이렇게 어색하고 따로 노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답답해 보이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조 속눈썹이 잘 어울리는 유형과 잘 어울리지 않는 유형을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해결책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큰 맥락을 한번 잡고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오늘 잊으면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여백이에요. 머릿속에 여백이란 단어를 입력해 주시고요. 먼저 속눈썹 강조가 잘 어울리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쌍꺼풀이 두꺼운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세정님과 원영님이 계신데요. 쌍꺼풀 라인이 또렷하게 보이는 외꺼풀의 경우 속눈썹을 강조해도 여백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대신 유진님 같은 경우는 속쌍꺼풀이 매력적인 눈이라서 속눈썹을 강조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눈화장을 할 때 속쌍꺼풀이 가려지지 않아서 훨씬 더 시원해 보이는 눈이에요. 뮤진스 민지님도 속쌍꺼풀이 매력적인 눈이라서 가닥가닥 살리는 속눈썹보다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더 예쁜 눈이에요. 이해되실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더 알려드리면 쌍꺼풀의 두께도 물론 중요하지만 눈두덩이의 넓이, 여백이 중요해요. 눈과 눈썹 사이가 여백이 넓을수록 속눈썹을 강조했을 때도 조화롭게 잘 어울리거든요. 카리나님이나 김세정님 보시면 쌍꺼풀의 선명도나 두께는 차이가 좀 있지만 눈두덩이가 두 분 다 넓은 편이라서 가닥가닥 살린 긴 속눈썹도 너무 잘 어울려요. 대신 아이유님 같은 경우에는 눈두덩이 여백이 좁은 편이라서 뷰러도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 쌍꺼풀의 두께에서도 느껴지는 여백이 중요하고 눈과 눈썹 사이에 이 여백도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해결책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눈 모양의 특징별로 나눠서 해결책 알려드릴게요. 먼저 유형 첫 번째, 눈두덩이에 살이 많거나 옆에서 봤을 때 평평한데 무쌍이거나 속쌍이신 분들은 뮤진스 민지님처럼 인조 속눈썹을 강조하기보다 본인의 속눈썹에 마스카라로 강조를 하거나 아이섀도우로 포인트를 주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유형 두 번째는 속쌍꺼풀인데 눈두덩이 여백이 좁으신 분들은 유진님처럼 가닥가닥 속눈썹보다는 길이가 짧은 속눈썹으로 자연스럽게 포인트를 주는 게 좋고요. 언더에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로 포인트를 주시면 시선이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눈두덩이 여백이 더 시원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속쌍꺼풀인데 눈두덩이 여백이 좁다면 8mm짜리 속눈썹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유형 세 번째는 쌍꺼풀이 두꺼운데 눈두덩이에도 여백이 넓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마음껏 속눈썹을 강조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형 네 번째는요, 속쌍꺼풀이거나 무쌍인데 눈두덩이의 여백이 넓고 옆에서 봤을 때 눈두덩이에 살이 적어서 이렇게 아이홀 쪽이 푹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내가 쌍꺼풀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범위까지 섀도우로 살짝 강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속눈썹을 붙여주시면 훨씬 더 시원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실 거예요. 대신 너무 진하거나 빼곡하게 붙이는 것보다 듬성듬성 자연스럽게 붙이고 아이라인도 얇게 그려주시면 여백이 훨씬 더 살면서 더 자연스럽고 시원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유형 다섯 번째는요, 제 눈인데요. 저처럼 쌍꺼풀이 두꺼운데 눈두덩이 여백이 좁으신 분들은요, 속눈썹 길이는 짧게 갈 거예요. 눈두덩이 여백이 좁기 때문에 너무 가리지 않는 9mm나 10mm짜리 속눈썹을 붙이는 걸 추천드리고요. 빼곡하게 붙이는 것보다 가닥가닥 살려서 붙이는 게 훨씬 좋고 이럴 때는 언더 속눈썹도 같이 내려서 포인트를 줘야 이 밸런스가 잘 맞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눈두덩이가 여백이 넓다면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대신에 눈두덩이가 좁다면 언더에도 꼭 같이 하자. 요거는 공통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눈매에 잘 맞는, 내가 추구하는 이미지에 잘 맞는 속눈썹의 종류도 중요한데요. 고민하지 않게 제가 취향별로 하나씩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속상이나 무쌍이라서 정말 내 것 같은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원하신다면 8mm짜리 브라운 속눈썹을 추천드려요. 요거는 진짜 자연스러워서 승무원 메이크업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해드렸던 제품이고, 오늘 속눈썹을 붙였지만 티를 내고 싶지 않다 하실 때 제가 붙여드렸던 속눈썹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샵 전용으로 나온 거여가지고 직접 다 커팅을 했었는데 커팅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깜빡 속눈썹에 8mm짜리를 추천해드립니다. 요거는 다 커팅되어 있기 때문에 입소들이 쓰기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아이돌 속눈썹 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됐던 속눈썹이 깜빡 10mm짜리 속눈썹인데요. 요거는 붙이는 각도에 따라서 바짝 올리면 화려하게 표현할 수 있고 좀 내려서 붙이면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속눈썹은 요거 깜빡 10mm짜리 속눈썹입니다. 근데 내가 카리나님처럼 눈두덩이가 좀 넓고 화려한 아이돌 메이크업을 좋아한다, 평소에도 좀 진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다닌다 할 경우에는 11mm까지도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진짜 똥손이다, 나는 속눈썹 붙일 시간이 없지만 속눈썹을 붙이고 싶다, 속눈썹을 처음 붙여본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더툴랩의 통짜 속눈썹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게 가닥가닥 속눈썹이 진짜 너무 예쁘게 표현되어 있어서 초보자 분들이 쓰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통짜기 때문에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재사용이 가능해서 데일리로 쓰기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요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깜빡 속눈썹 이용해서 한쪽씩 다르게 표현하는 걸 알려드릴 거고 2편 영상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2편 영상에는 요 통짜 속눈썹 붙이는 거랑 톡톡 속눈썹, 그것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두 가지를 또 2편에서 준비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메이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속눈썹을 처음 붙여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줘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쪽은 아이돌처럼 가닥가닥 속눈썹을 붙일 거고요, 한쪽은 속상 커플 풀이 따라하기 좋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듬성듬성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붙여볼 건데 속눈썹 붙이는데 좀 준비물이 꽤 있거든요. 준비물부터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준비물은 이런 손거울이나 탁상용 거울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뷰러, 쪽집게, 내 눈에 맞는 속눈썹, 속눈썹 풀, 산적 꼬지, 라이터, 물티슈, 마스카라인데 마스카라는 제가 또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뷰러 해줄 건데요. 내가 속눈썹을 바짝 올리고 싶다면 뿌리 부분을 바짝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고, 자연스럽게 J컬로 하고 싶다면 뷰러도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이 방향에 따라서 속눈썹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렇게 결정되거든요. 손거울을 아래쪽으로 들고 이렇게 찝어줄게요. 뷰러도 눈 굴곡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이것도 사실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많아가지고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속눈썹 붙일 수 있게 뿌리 부분에 살짝씩 찝어줄게요. 뒷부분에는 이렇게 살을 꺾어서 저는 눈두덩이 여백이 좁아서 언더도 포인트를 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럴 때는 언더에도 뷰러를 해줄게요. 이때는 거울을 위로 들고 이렇게 내리면서 뷰러를 해주면 언더 속눈썹도 컬링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풀을 속눈썹 케이스에 한 방울 딱 떨어뜨려줄게요. 그 다음에 속눈썹을 떼줄 건데 이게 속눈썹을 한 가닥을 그냥 잡고 당기면 속눈썹이 다 무너지거든요. 속눈썹 두 가닥을 같이 잡고 딱 떼주셔야 안정적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붙여볼 건데요. 이게 또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풀을 붙이는 방법도 다르거든요. 정석 방법은 내 속눈썹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딱 붙이는 게 정석 방법인데 그게 너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왕초보분들도 할 수 있는 정막 부분에 붙이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는 풀을 어떻게 붙여야 되냐면 속눈썹을 떼서 살짝 묻히고 밑에 묻은 거는 다 닦아낼 거예요. 그래서 점막 아래쪽에 붙여줄게요. 제가 오늘 아이라이너를 일부러 안 했는데 내 속눈썹 바로 밑에 딱 붙일 거거든요. 거울을 아래로 들고 이렇게 딱 속눈썹 바로 밑에
점막에 붙이는 거예요. 요게 제일 쉽습니다. 그냥 통짜 붙이는 거 그 다음으로 쉬운 게 요거예요. 내 속눈썹 사이 비집고 가면 결도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입소들이 요걸 제일 따라하기 좋으실 거예요. 이거를 내 속눈썹 바로 밑에다 붙이면 눈을 떴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눈 떴는데 뭔가 걸린다면 너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건 떼주셔야 됩니다. 눈에 스크래치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금 또 보시면 이렇게 붙이고 있거든요. 아이돌 속눈썹은 이렇게 W 모양으로 붙이는 게 포인트예요. 이거를 나중에 마스카라로 탁 달라붙게 해서 가닥가닥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겹치게 탁탁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손을 이마에서 갖다 대야지 되게 쉬워요. 이 손의 위치도 기억해 주세요. 얘를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손을 이마에다 대고 거울을 아래에 두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쪽 한쪽을 다 붙였는데 이렇게 점막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빗으로 한번 싹 빗어주면 훨씬 더 결 정리가 쉽거든요. 근데 내가 이 빗이 없다면 이렇게 눈썹 그리는 거 뒷부분 있죠? 이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빗어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스카라 써줄 건데 요거는 샵에서 정말 많이 쓰는 미샤 노 리터치 보정 카라 투명 색상이에요. 이거는 물풀 같은 거라서 속눈썹을 떡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결만 딱딱딱 붙이는 용도로 쓰는 마스카라예요. 그래서 속눈썹을 안 붙일 때는 쓸 수 없는 마스카라입니다. 그냥 축 처지거든요. 요거는 속눈썹 끝을 붙이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에뛰드의 아이돌 리얼래시 픽서예요. 블랙 색상의 픽서라서 마스카라처럼 속눈썹을 탁 붙여주면서도 블랙이어서 좀 선명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요것도 추천해드립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미샤 노 리터치 마스카라를 속눈썹 끝부분 위주로 쓱쓱 발라줄게요. 붙이는 걸 W 모양으로 잘 붙였으면 이때부터 자기들끼리 뭉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지금 마스카라만 했는데도 결이 살짝씩 보이죠? 또 이마에다가 손을 대고 요렇게 요렇게 찝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말고 요렇게 요렇게가 더 편합니다. 요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요게 우리 이소들이 저한테 물어봤던 속눈썹 붙이는 방법은 여기까지예요. 저는 자연스럽게 붙이는 걸 좋아해서 요걸 너무 바짝 올리지 않고 각도를 요 정도 해서 붙여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선명하게 하고 싶을 때는 마스카라를 추가로 발라줍니다. 대신 섬유질이 너무 많지 않은 걸로 깔끔하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주고 다시 핀셋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가 속눈썹을 잘 처지시는 분들은 불고데기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속눈썹이 처질 수 있는데 그때 불고데기로 마무리를 해주면 진짜 짱짱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불고데기는 요거 다이소에서 파는 산적꽂이 1,000원이면 구매하거든요. 요 산적꽂이랑 라이터 준비해 주시고 이때 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쪽만 타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뱅글 돌리면서 고르게 탈 수 있게 이렇게 움푹 파인 곳 없이 고르게 태워줄게요. 그리고 연기가 다 날아갔을 때 내가 컬링 주고 싶은 부분에서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 딱 꺾였으면 하는 부분에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면 각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보이시나요? 더 바짝 올라가. 이렇게 해주시면 더 컬링이 싹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붙여줄 건데 그때는 다시 쪽집게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속눈썹을 붙일게요. 이게 쪽집게 풀이 조금이라도 묻어있으면 인조 속눈썹 떼려고 할 때 붙였는데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붙여주셔야 됩니다. 아이돌 속눈썹은 이렇게 W 모양이었잖아요. 근데 배우 속눈썹이나 좀 자연스럽게 붙이고 싶을 때는 얘를 한 칸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뜨려서 가닥가닥을 붙이면 듬성듬성 붙여져서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이돌 속눈썹이랑 똑같은 원리인데 한 칸씩 떨어뜨려서 붙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쪽 속눈썹 붙일 때는 중간 부분이 제일 길기 때문에 이쪽이 앞쪽에서 끝부분으로 갈수록 길어지게 이렇게 붙인 상태예요. 짧은 것부터 길어지게. 제가 눈이 길어졌으면 좋겠는 사람이어가지고 끝으로 갈수록 긴 걸 붙인 거고, 동그랗게 하고 싶으면 정중앙이 여기로 가면 되겠죠? 근데 이쪽은 자연스럽게 할 거여서 제가 한 칸 한 칸 떨어뜨려서 붙여볼 거예요. 나중에 딱 붙인 걸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저는 미간이 좁은 편이기 때문에 눈동자 앞부분에서 시작할게요. 이쪽은 내 속눈썹 사이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눈썹이 나 있는 자리랑 위치가 동일해요. 여기는 한 칸 아래, 속눈썹 뿌리 밑부분에 딱 바짝 붙이는 거고 내 속눈썹 라인 그대로 붙여줍니다. 보이실까요? 얘는 이렇게 속눈썹을 한 칸씩 떨어뜨려서 듬성듬성 붙여줬어요. 그리고 내 속눈썹의 라인이랑 동일하게 붙여줘서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눈을 떴을 때도, 마스카라를 안 했을 때도 그냥 내 속눈썹처럼 보이는 게 포인트거든요. 지금 제가 일부러 점막을 안 칠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점막을 칠해놓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떨어뜨려서 붙여놨죠? 짧은 거는 앞쪽에, 길어질수록 뒤로 가게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카라 픽서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또 해줄게요. 너무 떡지지 않게 이렇게 마스카라 발라주고, 그다음에 뷰러를 이용해서 살짝 집어줄 건데 이때는 힘을 꽉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통통 튕기듯이 내 속눈썹이랑 인조 속눈썹이 붙을 수 있게만 해주시면 돼요. 손에 힘 빼고 그냥 통통통 이런 식으로 한쪽은 이렇게 가닥을 살려주고 한쪽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제가 아이라인 점막까지 칠해서 완성도 있게 딱 마무리 해볼게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이수들이 요청해주셨던 속눈썹 붙이는 방법을 눈매별로 분석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아이돌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또 이렇게 자연스러운 속눈썹 연출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두 개 다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닥가닥 붙이는 게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못 따라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2편 영상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편 영상에서는 더툴랩 통짜 속눈썹 붙이는 방법이랑 또 이런 톡톡 속눈썹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이 붙이는 방법을 2탄으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